십자가에 대한 중요성을 그 당구장 표시 고린도전 2장 2절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실 때 바울 신학을 공부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바울 신학, 바울 서신 과목이 있죠? 여러분 바울 서신을 공부하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공부 못했다. 그럼 바울 신학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학자들이 체크를 못 해줘요. 엉뚱한 거 공부합니다. 여러분 바울 신학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바울 신학의 중심, 그리고 바울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중심이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힌 십자가입니다. 이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뭐 했다? 작정했다. 이건 굳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의 신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를. 어떤 오늘 오신 거 대단히 환영하고요. 수지 맞았다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수백 년, 2000년 가깝게 이게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신학적으로 정립이 안 되는 부분. 제가 왜 이 종말론 다루면서 사실은 종말론도 아니에요. 제가 오늘 주제는 사실 종말론이 아니에요. 이제 종말론처럼 여겨지죠. 왜냐하면 나도 종말론으로 몰고 가고 있으니까 사실은 십자가의 도고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 외에는 사도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사도바울이 신앙생활에 대한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서신에서. 그러나 바울서신의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작정.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늦게 철들어가지고요. 요즘은 계속 십자가만 알려고 십자가만 자랑하려고 노력해요. 십자가를 모르거나 아무것도 풀어지지 않습니다. 6장 14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대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난 알겠다. 다른 거 알지 않겠다. 십자가만 알겠다. 그리고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이게 바울 신학의 핵심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목회자들이 왜 다른 걸 많이 아나요? 왜 다른 걸 많이 알아가려고 하고 정작 십자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모르나요? 여러분도 빼놓고요. 오늘 오신 분도 빼놓고 다른 동네에서 이 심각한 문제예요. 너무 십자가가 너무 흐리고 십자가가 너무 빈약해요. 물론 십자가에 대한 이론적인 것은 알아요. 그러나 십자가에 대한 이 체계가 너무 안 서 있어요. 전부 십자가 얘기예요. 성경 전체가 전부 십자가 얘기입니다. 성경 좀 더 깊이 보면요, 전부 십자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골치 아픈 거 이런 거가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 위대하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는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 피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피 흘리시기 위해서 십자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 가장 중요해. 십자가 뭐냐? 피입니다. 피는 곧 뭡니까?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 그래서 구약시대 때 피채 먹지 말라. 이거 굉장히 강하게 강조한 것은, 율법에서 강조한 것은 뭐냐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그 중요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하기 위해서 피채 먹지 말라. 왜?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피는 자, 저와 여러분의 영속에, 저와 여러분 영속에, 뭐 이건 길게 얘기하면 상당한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얘기하면, 자,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요. 씻어요, 안 씻어요? 보혈 찬송 많이 있죠? 보혈 찬송 많이 써요? 제가 성경 몇 구절만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여기는 없는데 로마서 3장 24절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로마서 5장 9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에베소서 1장 7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히브리서 13장 12절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절 19절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된 것이니라. 요엘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계시록 1장 5절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구절 많지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속량해가지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그 누구도 구원이 불가능하지. 여러분 십자가의 피가 임하지 않으면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피가 임했다는 것은 뭐냐? 생명이 임한 것인데 이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래서 이 피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는 단순하게 2000년 전에 그냥 죽은 어떤 나무 형태를 의미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외관상으로 그렇게 죽은 방식이고 실제 그가 흘린 피는 우리의 죄를 속한 그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입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씻는 역할을 하시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전후서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십자가 된 이건 의미입니다. 이건 의미. 두 번째는 십자가의 역할입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서두르냐면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십자가를 모르면 계시록이 해석이 안 되고요. 다니엘서 9장 27절 해석이 안 됩니다. 자, 십자가의 역할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심판과 두 번째 구원이에요. 대개 보면 목사님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냥 구원만 받는 거예요. 당연히 구원 받지요. 구원에 앞서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심판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성도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심판이라는 용어는 성도에게 적용받지 않아요. 이것은 택함받지 못한 불신자와 마귀들이 받는 심판이고 이것은 택함받은 구원받은 성도가 받는 것인데 이것이 십자가의 역할 두 가지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피를 통해서 구원만 할 뿐만 아니라 심판도 십자가 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재림 때도 당연히 심판합니다. 심판은 크게 두 번 있어요. 십자가 때와 재림 때 두 번 있는데 더 중요한 심판은 언제냐면 십자가 때입니다. 이걸 보통 선고 심판이다 해요. 선고. 판사의 입에서 선고가 내려지지요. 재림 심판은 뭐냐면 이건 집행입니다. 이걸 뭐냐 불못에다가 집어던지는 집행 심판이죠. 불못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때도 이걸 심판이라고 말하고 십자가 때도 심판이라고 말하는데 십자가 때 심판과 구원을 합니다. 자, 십자가 때 이 심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들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때 심판을 한다. 십자로 심판을 한다. 누구를 심판하느냐? 구약의 불신자들을 심판하고 마귀를 이때 심판해요. 마귀의 핵심적 권세를 깨뜨립니다. 자, 한 예를 들죠. 자, 교재 17절을 보면 창세기 3장 15절을 봅니다. 이게 보통 이제 원시복음이라고 말을 하죠. 원시복음인데 이건 뭐냐면 이미 창세기에서 3장에서 앞으로 도래할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게 창세기 3장 15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여기 뱀에게 하는 얘기죠. 이게 지금 뱀에게 하는 얘기인데 그 뱀에게 하는 그 속에 이 사실 뱀에게 눈에 보이는 뱀한테 하는 얘기지만 사실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그 배후에 있는 사단에게 하는 얘기예요. 사단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 머리가 지금 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뱀 이거 제가 그림을 못 그렸었는데 미꾸라지를 보지 마시고요. 이게 뱀입니다. 뱀 이 뱀인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에요. 누가요? 예수.
여자의 후손 누구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게 뭐냐면 이게 심판입니다. 마귀 심판. 여러분 마귀 심판은요 십자가 때 합니다. 이제 깊은 얘기는요 저희 혹시 청신대 이제 관심 있으면 저희 과정에 자세하게 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심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언제 심판하냐면 하나님은 십자가 때 심판해요. 그런데 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 이게 누구 발에 여자의 후손이죠. 예수의 발꿈치를 상한다. 즉 내가 발꿈치를 문다 이 말이에요. 그 상하게 한다. 이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육체를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창세 3장 15절은 곧 무슨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까?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그러니까 뱀이 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왜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영을 근본적으로 죽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육체만 죽일 뿐이에요. 여러분 뱀이 사단이 예수님의 육체를 십자가에 죽입니다. 죽이는데 누구를 도구로 삼아서 죽이냐면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단순 도구인 로마 군인들을 도구로 삼아서 결국은 뱀이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의 육체를 죽인 뱀 사단을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버리죠. 여기 못을 박아버려요. 뱀은 지금까지 박혀있어요. 이거 보고 있나 모르겠네. 지금까지 박혀있어요. 영적으로 박혀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민수기서에 보면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할 때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죠.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뭐를 만들게 하죠? 노뱀을 만들게. 예. 그 노뱀을 만들게. 노뱀을 쳐다본 자는 뭐하리라? 살리라.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리시고 그때 마귀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거든 이 말은 십자가를 믿으면 십자가를 쳐다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예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그게 광야에서의 노뱀 사건. 이건 제기가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서 보여주기는 사건이에요. 지금 뒤에 저 시계가 맞아요? 몇 분이에요? 맞습니다. 여기서 오지 다 5분째는 맞습니다. 그럼 몇 분 남은 거예요? 25분 남았어요. 빨리 20분 남았어요. 아 조금 남았어요? 네. 자 그러면 요 심판에 대한 것은 혹시 오해 소지가 있어서 제가 이제 성경 구절을 써놨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까지 인자는 들려야 하리니 노뱀 사건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집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큰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어요. 요게 이제 무정행 사건인데요. 보편적으로 역사적 전천년설에서 보면 천년 왕국 때 뱀을 사단을 무정행에다가 집어넣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맞습니다. 저는 뭐 서두 얘기지만 저는 무천년설인데 무천년설 기존 무천년설하고도 견해가 다르죠. 기존 무천년설에서는 7년 대환란을 넣고 있는데 저는 7년 대환란이 없다. 그건 이제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또 자기를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 누구를 얘기할까요? 마귀를 얘기하죠.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킨 악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천사들 큰 날의 심판까지 이 재림 때까지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뒀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영원한 결박. 이거 뭐 꼼짝 못하게 결박을 했어. 그래 흑암에다 확 집어넣었어. 영원히 집어넣었다는 거야. 그래 재림 때까지 꼼짝 못하게 집어넣었대요. 그런데 지금 사단이 돌아다니 안 돌아다니? 오늘 아침에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죄 엄청나게 짓고 사는 거만. 아니 그래 그거 뭐, 누굴 못 만나서 벌써 아침에 만났어요 그래? 뭘 좋다고? 뭐 혈기 부리고 뭐 이런 것도 다 많이 만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게 바로 무적행이에요. 무적행은 이 세상에 접해 있어요. 우리와 가까이 접해 있어요. 근데 핵심적인 권세는 십자가 때 심판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미 약한 세력, 우리를 끌고 지옥에 갈 만한 세력만 없지 그 세력은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렸고요. 여러분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는 말은 그 권세를 현격하게 깨뜨려버렸다. 현격하게 그 권세를 축소시켰다는 의미예요.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는 것은. 자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단독으로 심판 절대 안 해요. 아들에게 맡깁니다. 자 5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는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포기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 요한복음 12장 31절 33절 이제 내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게 지금 마귀 심판을 말해 이 세상은 공중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즉 마귀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요. 첫째는 하늘에서 쫓겨나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려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자, 세상 임금 마귀가 쫓겨나면 언제냐 언제 쫓겨났냐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게 무슨 사건일까요? 제가 가로열고 설명해놨는데 이게 십자가에 매달리면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 되라. 이건 택자 구원을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31절은 마귀 심판 32절은 택자 구원 십자를 통해서 33절은 방식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는 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을 이루실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고요. 이미 골로새서 2장 15절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고요. 마귀의 세력, 죄의 세력을 이겼고요. 요엘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자, 심판은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셨대요. 예수님에게 인자됨으로 심판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은 무엇으로 언제 심판할까요? 예수님은 언제 무엇으로 심판할까요? 언제? 십자가 때 뭐로? 십자가의 피로 심판하는 재림 때도 물론 심판하고 그건 불모 심판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건 집행 심판이고 불모에다 확 집어넣는 심판을 해요. 여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심판과 심판이 이루어져야 뒤따라서 동시에 오는 게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원 부분은 나중에 또 시간 되면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약속을 하고요. 자 이제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한번 이제 본론 오늘 제가 주제 본론을 말씀을 간단하게만 드리도록 시간에 제약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